달리기 선수들을 보면 제법 멋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엉덩이 근육 발달된 정도가 상당한데요. 여러분은 달리기 할 때, 그리고 하고 나서 어떠신가요? 엉덩이 근육이 엄청나게 힘이 들어온다거나, 하고 나서 엉덩이에 느껴지는 근육통이 있다거나 하신가요? 그렇지 않다고요? 끝까지 밀어주기. 이걸 제대로 못해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까지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엉덩이 근육. 엉덩이 근육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대둔근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긴 근육이죠. 보시다시피 완전 옆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수직 방향으로 생긴 것도 아닙니다. 사선 방향으로 생긴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뿐만 아닙니다. 중둔근이라는 근육 또한 중요한데요. 엉덩이의 옆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엉덩이 쪽이 움푹 파이는 힙딥 현상이 있을 때 이쪽 근육이 위축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부분은 뒤로보다는 특히 옆쪽으로 보내는 데에 특화된 근육입니다. 이런 엉덩이 근육들의 모양 때문에 엉덩이 운동을 하고자 할때 단순히 뒤로만 멀리 뻗는 것보다는 살짝 옆으로 해서 뻗어줄수록 더욱 강력하게 힘을 쓸수 있는데요. 이게 특히 강조된 형태가 바로 스케이트라고 볼수 있죠. 기본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 뒤로 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옆으로 미는 정도가 상당합니다. 스케이트에서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렇게 사선으로 밀면서 가는 게 좋은 전략이지만 달리기에서는 이야기가 다르죠. 앞으로만 가면서 해도 힘들고 에너지 소모가 많은데 옆으로 나간다면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어요? 약간의 좌우 움직임은 불가피하지만 달리기에서는 그저 뒤로 충분히 뻗어준다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이때 뒤로 뻗는 건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다리에서의 뒤로 뻗는 움직임, 골반의 회전. 1번의 경우는 말 그대로입니다. 무릎이 펴지고 뒤꿈치를 들며 뻗어주고 고관 관절이 최대한 뒤로 뻗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일 텐데요. 오늘 이야기할 핵심은 바로 골반의 회전 움직임입니다.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 팔이 이렇게 흔들리게 마련인데요. 팔이 왜 흔들릴까요? 팔이 달려있는 몸통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몸통의 흔들림은 필연적으로 그 아래쪽에 있는 골반의 흔들림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달리기를 하면서 이미 알게 모르게 골반의 움직임을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 아니냐가 커다란 차이를 만드는데요. 그런데 골반을 많이 움직이는 게 다리를 뻗는 거랑 무슨 상관일까요? 그리고 엉덩이 근육이랑은 또 무슨 상관인지 좀더 알아봅시다. 골반이 잘 움직여야 하는 이유. 다리를 멀리 뻗는다면 일단 여기 고관절에서 움직임이 잘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든 최대한 멀리 뻗어야 한다면 몸을 틀어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달리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밀때 강하게 밀어내야 더욱 멀리 갈수 있겠죠. 그러려면 다리 힘과 골반을 움직이는 힘을 잘 써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골반을 틀어주면서 밀게 된다면 골반을 움직여주는 근육들 또한 많이 사용될 겁니다. 골반을 움직이면서는 몸통과 관련한 근육들도 많이 쓰이는데요. 더욱 많은 근육을 쓰게 되어 덜 지치게 될 거예요. 또 다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는 엉덩이 근육에 포커스를 맞춰 보겠습니다. 골반이 이렇게 틀어진다면 다리를 단순히 뒤로만 보내는 게 아니게 됩니다. 다리, 발이 향하는 방향은 그대로 뒤쪽을 향하고 있지만 골반이 틀어지는 것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바깥쪽 으로 뻗게 된다는 거죠. 스케이트만큼 아주 많이 옆으로 뻗는 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옆으로 그리고 뒤로 뻗음으로써 엉덩이 근육이 보다 더 강력하게 수축하는 건데요. 뿐만 아닙니다. 달리기는 기본적으로 한 다리로 체중을 지탱하는데요. 한 다리로 체중을 지탱하는 동작은 필연적으로 옆으로 빠지게 되는 골반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엉덩이 근육이 힘을 많이 써야만 버틸 수 있습니다. 특히 중둔근이 그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다리를 길게 뻗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곧 한 다리로 체중을 지탱하는 힘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엉덩이 근육이 보다 더 축할 수 있게 되고 골반이 빠지는 것을 잡아주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다리를 멀리 뻗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엉덩이 근육의 힘을 써서 체중을 버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다리 길게 뻗기는 달리기를 할 때 최대한 엉덩이 근육을 잘 쓸 수 있는 전략입니다. 단순히 힙업이 되니까 이렇게 해라 그건 아니고요. 물론 미적인 부분을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달리기 기록을 늘리고 싶은 분들도 엉덩이 근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죠. 뿐만 아니라 골반이 움직이면서 몸통, 복근이 힘을 적극적으로 쓰죠. 다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덜 지치겠죠. 따라서 달리기를 할 때 엉덩이 근육을 제대로 쓴다는 건 달리기 그 자체가 효율적이고 빠르게 될 수 있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길게. 근데 이건 좀 이상하죠. 달리기는 한번 뻗을 때 멀리 가기도 해야 하지만 발을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처음에 좀 어색하더라도 멀리 뻗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적절한 피치와 스트라이드를 찾아가셔야겠죠. 다리를 충분히 멀리 뻗으면서도 빠르게 움직이는 결국은 가장 빠른 자세, 가장 효율적인 자세가 되도록 피치와 스트라이드 두 가지가 적절한 지점을 찾아야겠습니다. 평소 아무 생각 없이 달리셨나요? 이 영상 보시고 한번 끝까지 밀어주면서 달려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오히려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이전보다도 훨씬 편하게 달릴 수 있을 겁니다. 힙업, 엉덩이 발달되는 정도도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죠.